알 수 없는 이별인가? 제목이? 가마가 참말로 왜 이러냐. 난 네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도 물어볼 거야. 대본 2주 전에 줬어. 다른 놈들도 못 물어보게 할 거야. 너 귀찮게 하는 놈들 내가 다 패 죽일게. 싫어, 저 이 바보야. 너는 바보 병신이야 이놈아. 여기 박상민 잘했지 이거. 어우 이게 하마신 야마신이죠. 야마신 엉엉 울면 이 회는 주인공이었어. 살 따먹었죠. 까마가 난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무조건 고맙다. 네가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가도 까마귀고 다리 한쪽이 잘려도 까마귀여. 전쟁을 치는 동안에 총도 맞을 수도 있고 폭탄에 깨지는 건 너나 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가 무슨 잘못이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. 난 말이야 네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꼭 너만 위하고 생각할게. 내 평생 동안에 정말로 너만 사랑할게. 그러니까 까마가 제발 좀 까마가 좋은 내용이었네요. 좋았어. 울어 울어. 니들 김구 선생 22살 때 잠깐 중으로 계셨던 거 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네 자식아. 감히 나를 감히 나를 누가 심판한단 말입니까? 바보 같은 자식. 그건 이긴 놈이 할 소리가 아니야 임마. 지금 이럴 때가 아니로. 얼굴 반반하고 술만 따를 줄 안다고 다 기생이 아니야. 그런 성질은 잘 묻어뒀다가 기생 노릇을 그만두고 다시 여자로 돌아갈 때 찾아가도록 해. 기생 노릇을 그만두고 다시 여자로 돌아갈 때 찾아가도록 해. 내가 지병에 있는 건 알고 있니? 예?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진 나도 모른다. 그래서 난 네가 더 각별하다.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. 이 나라는 일제 때부터 배불리 살아온 사람들 때문에 돈 없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썩고 있다.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려내어 인재를 키워야 한다.